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새로운 사람 공부를 마쳤는데요. 목자로서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13주 너무 길었고요. 또 간증을 해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수업을 듣고 공부와 숙제를 하게 되니 제가 가지고 있던 목장에 대한 궁금증과 목장에서 목자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목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삶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고 또 저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일을 마치고 마치자마자 와서 교회에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현석이 형, 여기 드럼 치는 현석이 형, 그리고 목사님과 그 테이블에 앉아서 목사님은 바로 앞에 마주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게 피곤하고 졸린데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졸지도 못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새로운 삶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이렇게 떨리는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과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나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알고 가치관을 바로 세워 내가 가지고 있는 경관 중에 깨어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경관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관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를 이 경관진을 계속해서 깨뜨려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목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하셨던 모든 분들이 하셨던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다가 하게 됐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왜 이제서야 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다음 수업인 경건의 사람을 하라고 하신다면 뭐 그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고 나니 너무 좋았다고 하는 강재현 목사님과의 새로운 삶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